왔다. 아, 슬로우에 바로 옵니다. 우와, 와, 사이즈가 훌륭합니다. 70 정도 되는 제빵인데. 안녕하세요, 런커 팜스텝 양성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김없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기도라는 필드인데 제주 부속섬 중에 하나고, 오늘 여기서 쇼어 슬로우를 통해 좀 재밌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쇼어 슬로우로 즐기기가 좀 좋은 장소입니다. 수심도 얕고 전반적으로 볼류대도 좀 세서 회요성 어종 상대로 쇼어 슬로우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오늘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보활성도를 전제하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0g보다는 지금 이 993 스펙인데 60보다는 한 치수 낮은 40으로 사용해서 한 바퀴 더, 조금 더 이제 큰 액션으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되겠지? 자, 지금 아침 정조 시간인데 앞으로 1시간 정도 일단 기다렸다가 들물을 좀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조라 슬로우가 조금 이제 위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수심이 전반적으로 먼 곳은 13m고 앞쪽은 7m 쪽으로 좀 얕은 편입니다. 근데 볼류는 생각보다 빠른 곳이라서 회유성 어종들이 잘 들어옵니다. 바닷권에 저 다금바리 같은 좋은 어종들도 있는데 잡기가 힘들어서. 왔다! 아, 슬로우에 바로 옵니다. 좀 띄우겠습니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너무 바닥에서 물어서. 바닥에서 원피치에 바로. 여기가, 여가 많아서 빨리 띄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좀 애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와, 무겁다. 야. 후킹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여가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빵어 같은데?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떠야 돼. 뜬다, 뜬다, 뜬다. 우와. 야, 터지겠다, 다음부터. 떴다. 제빵어 같아, 제빵어. 떴어, 좀만 떨어, 떨어. 거기 떠야 돼. 야,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야, 크다. 우와. 자, 절로 올리겠습니다, 절로. 아, 지금 설 걸렸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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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설 걸려서 살살 해야 돼. 이렇게 좀 설 걸렸을 때 드랙 좀 풀어주고 저런 지형으로 가야 됩니다. 좀 많이 설 걸려서 조금만 뭐 하면 빠질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씨. 그렇지. 됐다. 가자. 와, 사이즈 좋다. 저번에 섭섭만하다. 진짜. 최고.
또 한 말 잡고 멘트만 3분 치는 저희 쇼어징 TV입니다. 자, 지금 요것도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냥 방송 같은 경우는 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러고 많은데, 또 이게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까도 저 딱 말씀드렸듯이 활성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993 스펙에 좌우 슬라이딩 액시 나오는 롱지그, 제가 항상 이걸 강조를 좀 하는데, 이 롱지그로 사이즈도 60g이 아니고 40g입니다 한 사이즈 다운해서 좀 더 큰 폭의 액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바로 했는데, 뭐 운이 좋았지만은 예상이 딱 좀 적중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던져서 또 그렇게 나오면은 오늘 패턴은 이런 쪽으로 가고, 여기서 만약에 해가 올라오고 많이 날이 더워지면은 여기서 부피만 좀 줄여주면 됩니다. 60에서 60g으로 40g으로 내려서 저 롱보다는 슬림한 타입, 이런 타입으로 부피 줄여주면은 또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또 위턱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위턱이죠? 정확하게 올라올 때 이렇게 땅 한번 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들고 사진을 한껏 찍겠습니다. 자, 아 사이즈가 훌륭합니다. 70 정도 되는 제빵인데 쇼슬로우에 한 마리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쁩니다. 자, 아까 한 마리 랜딩했는데, 랜딩하고 나서는 꼭 이 매듭을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위에서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눈에 좀 안 보이지만 늘어나서 나중에 거기서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듭을 다시 한 번 더 그냥 매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가 나온다고 너무 급하게 하다가 한두 마리씩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같이 무리로 빠지니까 매듭을 다시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고기가 나와도 잘 나와도 매듭을 다시 해주고, 안 되면은 초크까지 아예 다 갈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를 잡는 게 안 터지고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메고 다시 아까 같은 패턴으로 멀리 지금 브레이크 라인 안에 아래에 있는데 그쪽까지 던져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시 물 확률이 높은데 지금 바람이 조금 생겼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부는데 오후 들어가서는 좀 덜 불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 같은 경우가 이 앞에 100m권에서 70m 올라가는 브레이크 라인에서 좀 선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제 측으로 이렇게 회오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좀 있는데, 지금 제가 던진 위치가 지금 그런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좀 수심이 깊어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인데, 저 라인에서 입질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저 라인으로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원피치에 바로 입질 왔는데. 그 위치에 있다면 또 한번 찾아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에러입니다. 이 쇼어슬로에서 바람이 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좀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 들물이 진행이 됐습니다. 메탈 변화를 한번 주겠습니다. 메탈 변화를 한번 주고. 일단은 컬러보다는 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주겠습니다. 가자. 여기 움직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얘보다 조금 움직임이 덜 나오는 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어디 갔지? 업을 써야 되는데. 프론트 업이 어디 갔지? 일단 로테이션을 좀 해보고, 물론 이걸로 계속하면 나옵니다. 그것보다 로테이션을 통해서 마릿수를 위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낚시가 제 개인적인 낚시하는 방법이라서
일단 이걸로 다시 교체를 해서 기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보다는 움직임이 좀 작지만 부피가 있고 조금 실루엣이 작은, 위에도 이제 컬러를 블루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좀 다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컴팩트하게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게 아까 그 롱스타일의 슬로우 지그보다는 움직임이 좀 얘가 적습니다. 적지만 그래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물고기한테 보이는 크기 좀 줄이고 움직이는 폭은 아까보다 조금 줄여줬습니다. 조금 다운사이징. 자, 멀리 한번 캐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은 그냥 평소대로 주시면, 평소대로 주시되 거기서 이제 지그를 좀 바꾸면서 액션의 폭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편하고, 물론 로드로도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그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비거리는 진짜 100까지 날아가겠다. 물속에 대상어종 분명히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물색 괜찮고 들물조름한 조금 받쳐주면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자, 지금 992로 한 스펙 다운을 했습니다. 한 스펙 다운하고 지그도 레드골드 40g 짧은 슬로우 지그로 변경을 해서 한 번 더 어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으쌰. 아? 작발 뻔. 자, 활성도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드 스펙을 한 단계 낮춰보고 접근을 하는데, 조류 흐름이 없어서 활성도가 없을 수도 있고, 오늘 날 자체가 활성도가 없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부드럽게 한번 어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아까보다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오, 제대로, 치킨. 됐어, 가까이 왔어. 자, 오늘 아침 시간에 짧게 쇼어 슬로우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993에 40g이 맞았고, 처음 선택한 게 운이 좋게도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해 뜨는 타임에 반응이 없어서 촬영을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날이 더워서 많이 못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아침 피딩 시간에 제일 확실한 조합이 이 조합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이 993 정도 스펙에 한치수 낮은 롱지그를 활용하면서 낚시를 이어가면 아침 피딩 시간에도 고활성도의 고기에게도 조금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낚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이 더워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